그리고 영화가 끝나는 부분이 오발탄 얘기하다가 세련된을 기억하세요. 세련된. 대세도 많지 않았던 이 영화. 아버지는 오로지 뭐 해주고 계셨어요. 걸음걸이 하나로 말이에요. 대세도 많지 않았던 영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세련된 영화가 나올 수 있었다니. 그럼 영화를 꺼주는 거지. 이걸 덮어주면 돼요. 유림아, 마지막에 가서요. 그래요, 아버지.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축함 영원히 내 마음속에 그러고 껴안을 거예요. 그때 현실 조명으로 그 암전으로 가주세요. 오늘 아주 귀한 손님들 모시고 우리가 그래도 드레스 리허설을 또 나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실수해도 되고 실수하면 뭐 멈추고 또 가는 게 올해 리허설이니까 뭐 긴장하지 말고 실수 좀 하면서 해보자고. 그럼 편안하게 우리 한번 해봐요. 이 세상에 분장실이 몇 개나 있을까? 꽤 오래됐네. 하긴 이 그린룸이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된 거거든. 그리스 시대에는 이 배우들의 신분이 고귀했기 때문에 배우들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기다리는 공간을 그 벽을 초록색으로 칠해주었지. 그 당시에도 그 초록색이 마음에 좀 평안을 준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지. 자연의 색깔. 지금도 사진처럼 기억이 나. 꽃분홍색 셔츠에 감청색 바지. 그리고 회색 체크무늬 자켓을 입으시고 진아 누나의 손을 붙잡고 들어오셨지. 그리고는 찬찬히 분장실을 둘러보시고 그냥 나가셨어. 아무 말씀도 없이. 진짜 아무 말씀도 없이.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셨겠어. 준비도 안 되고 경험도 없는 녀석이 그 위대한 역할 햄릿을 하겠다고 까불고 앉아있었으니 내가 봐도 기가 막힐 노릇이지. You know, wanting to be an actor isn't just enough. You see? 배우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못하다. 너는 연기를 하고 싶어야 한다. 너는 그저 절실하게 연기를 하고 싶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은 너의 정신과 영혼에 뿌리 깊게 뿌리박혀 있어야 한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영화를 촬영하실 때 귀에다 솜을 틀어막고 연기를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집에서도 수개월 동안 귀에 솜을 틀어막고 있었다고. 어디를 갈지 몰라. 마치 당신의 어머님처럼 가자, 가자만을 외치며 나는 신이 잘못 쏘아 올린 오발탄이구나. 그 외침이 있을 때까지 아버지는 이 걸음걸이 하나로 철호의 감정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7살 때부터 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버지의 그리움이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나의 아버지야!
저 걸음걸이 하나로 인물을 표현한 저 배우가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그리고 아버지 저는 그날 밤 맨하탄 거리를 밤새 걸어다녔습니다. 나의 아버지를 내 가슴에 품고 어깨를 피고 군중 속의 고독이 이런 걸까요? 제가 왜 배우가 되고 싶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너무 멋있었거든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나의 로망이 되어버린 나의 아버지, 영화배우 김진규 씨. 근데 그 로망은 제가 7살이 되던 해 집을 나가버렸죠. 그 뒤로 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스크린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그립고 미웠고 비겁장이라고 생각했는지. 근데 그때마다 어머님 저한테 그러셨죠. 진근아! 네. 너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란다. 그런 분이 없단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화장을 하고 어머니의 그 애쉬가 담긴 유골함을 제 가슴에 품고 산을 내려오는데, 아, 글쎄 그 항아리가 따뜻한 거예요. 마치 그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듯이. 그래서 그 유골함을 제 가슴속 깊이 더 껴안았죠.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도대체 몇 번이나 우리 엄마를 이렇게 알아들었지? 한 번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근 모노드라마 그린룸으로 1년여 만에 다시 관객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김진근 배우님 오늘 모셨습니다. 배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뵈서 영광입니다. 아, 저 역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관객 여러분과 또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네. 어떠신가요? 늘 흥분되고 좋은 일이죠. 네. 특히 무대에서 이렇게 서서 관객분들과 호흡할 수 있다는 건 배우한테 가장 즐거운 일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에는 김진근 모노드라마 그린룸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테일 오브 그린룸이라는 제목으로 했지만 이제 제목을 바꾸셨어요. 네. 그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그 테일 오브 그린룸 했을 때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 영어는 잘 모르는데 왜 더를 붙이지 않고 A를 네. 붙였느냐. 실은 그 분장실이라는 게 저만의 분장실이 아니라 수많은 배우분들이 또 쓰시는 곳이니까 그 분장실에서 일하는 어느 한 배우의 이야기, 이제 어떤 그런 의미에서 좀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할 때는 조금 당연히 두 번째 하면서 대본 자체도 좀 더 바뀌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가 그 아버님이 태어나신 지 100년이 되는 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의 이야기로 가자. 아. 예, 아버님의 이야기를 좀 더 진솔하게 하자 해서
배우 김진근, 김진근의 모노드라마에서 김진근의 그린룸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마음이 담긴 것들을 압축적으로 표현해 주셔서 오늘 여쭤볼 게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리플릿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까? 이런 인생의 질문을 문득하게 되셨다 그래서 그게 어떤 순간이었는지 좀 상황을 나눠주세요. 제가 이제 이 작품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어떤 소재, 어떤 이야기를 할까 했을 때 한 번 공연을 마치고 분장실에 들어와서 그냥 넌지시 제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아, 내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분명히 배우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그 질문에 좀 답을 못하고 우두커니 거울만 바라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좀 배우로서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런 마음이 온 이유가 있겠구나.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가 왜 배우를 시작하게 됐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뿌리에는 아버님이 계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로서 걸어가면서 제 자신을 좀 더 돌아보고 다독이고 힘을 주고 또 아버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작품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김진규 배우님, 아버님 되시는 배우님이 1960년대, 70년대 최고의 배우셨고 또 한국 영화계 아이콘이셨어요. 아, 예. 그래서 참 아버지의 삶과 또 배우님의 삶이 떼려야 될 수 없는 그런 연결도 있을 텐데요. 아버님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저는 그 3살 때 아버님하고 살다가 이제 7살 때 제가 알기 제가 보니까 이제 3살 때 두 분이 별걸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살 때 어머니 7살까지 살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살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버님께 대한 어떤 기억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이후로는 거의 없어요. 네. 물론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 이혼에 대해서도 별 문제 없이 항상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고 아버님은 언제든지 또 만날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그 어떤 불평이나 고민 없이 살아온 것 같지만서도 한 지붕 아래에서 늘 바라보는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또 혼자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 아버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었죠. 저도 역시 스크린이나 혹은 뭐 TV를 통해서 아버님을 뵀었고 오히려 근데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한 2년 전부터 병원에 계실 때 한 2년 동안을 병원에서 같이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네.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귀중하고 유일한 소중한 시간이죠. 아버님 알게 되고. 근데 제가 기억하는 아버님은요 항상 자상하시고 별 말씀 없으시지만 늘 이렇게 다정한 눈빛으로 쳐다보시고. 네. 낚시를 좋아하셔서 항상 저를 낚시를 데려가셨고 네. 저를 보면 그렇게 제가 이제 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웃음을 가졌던 그 웃음 속에 제가 그리웠던 만큼 아버님도 저를 되게 보고 싶어하고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 곳이 있으셨겠구나. 그런 애잔하면서도 굉장히 사랑이 가득한 그런 눈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어릴 적 배우님께서 어리셨을 때 그때 이제 아버님과 물리적으로 떨어졌고 또 그 중간중간 아버님을 뵙고 또 브라운관을 통해 만나고 하는 시점의 사이사이에는 배우님의 생각과 감정 이런 많은 것들이 내면에서 오갔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아버님의 생애의 그 큰 기점들을 중심으로 또 배우님의 삶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아버님께서 또 워낙 평생을 배우로서 걸어가시고 또 거대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배우를 하면서부터는 필요 이상으로 또 겸손해졌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네. 그저 아버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제 자신보다는 오히려 겸손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반면 모든 삶이 다 양면동전이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그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을 수많은 형들을 만나면서 풀었고요. 아. 좋아하는 형을 만나면 저 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거기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뭐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저를 더 단단하게 분명히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아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게 네. 아 너무나도 잘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에요. 그냥 저만 잘하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지금 돌이켜보면은 뭐 글쎄요 저의 인생 참 문제도 많고 그 말썽도 많이 피고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그런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도 말씀을 겸손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참 저희 각자의 인생도 돌아보게 되는데요. 배우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또 아버지와 또 직접 아버지도 돼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 그린룸을 만들고 연기를 준비하시기까지 정말 많은 응축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그린룸이라는 장소가 이제 보통 외국에서는 새로 무대로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곳 혹은 연기를 마치고 들어오는 곳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린룸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고 계세요? 실은 되게 재밌는 게요. 분장실. 네. 제가 어차피 분장실에서 제 얼굴을 보면서 뭔가 이 제가 배우로서 걸어온 게 대한 회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럼 이 분장실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써야겠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분장실이라는 것이 되게 묘한 게요. 네. 배우가 무대를 준비하기 전에 무대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장을 하고 뭐 의상을 갈아입고 혹은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서 또 분장을 지으면서 내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어떤 역할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온전한 나, 나라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나를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글을 써본 적도 없고요. 뭐 연출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는 식의 어떤 저의 이야기를 좀 자랑을 많이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았는데 그걸 싹 다 버려버리고 아하. 그냥 현재 내가 느끼는 고민, 네. 솔직한 나의 고민들, 나의 생각들을 적어 나가게 됐죠. 네. 그리고 그린룸이라는 것 역시 이게 그리스 시대부터 유래된 단어래요. 그래요? 네. 너무 재밌는 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분장실을 쓸까 하다가 분장실이 다른 이름이 있나 하고 보니까 그리스 시대에는 이 배우들의 신분이 고귀했대요. 네. 그래서 이 공연을 준비하는 배우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의 벽에 색깔을 초록색으로 칠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린룸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배우들이 기다리는 대기실을 그린룸이라고 네. 하기도 하고 소극장의 분장실을 그린룸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름도 너무 예쁘고 네. 또 연극만큼 오래된 우리의 분장실 그린룸이라는 단어가 좋아서 그린룸에서 벌어지는 나의 솔직한 이야기를 쓰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또 이게 표현이 분장실 말고 그린룸 영어다 보니까 왠지 배우님의 뉴욕 시절을 여쭈고 싶어요. 아, 예. 그래서 그 당시 연기 학교 다니실 때는 어떠셨어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행복하셨어요? 연기 또 그 어떤 배움에 대한 갈증도 심했고 근데 이제 그곳에서 물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도 해야 되고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은 네. 그 학교에 미친 듯이 다니면서 또 너무나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만났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너무 행복했다라고 그러는 거는 뭔가 어떤 한 일에 온전히 미쳐서 그냥 그 일을 위해서 그냥 꾸준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게 네. 그리고 너무 좋은 배우 동료들과 또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네. 어떤 그런 저의 내적인 갈증을 조금씩 풀어갔다는 게 저한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죠. 정말 몰입으로 가득하게 보내셨던 시간이셨네요. 예. 그렇군요. 지금도 물론 이제 외국에서 영화제나 이럴 때 배우들이 그린룸에 들어가지만 그린이라는 색상은 뭐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진짜로 초록색인가요? 네. 정말요? 예, 예. 말만 그렇고요. 네. 예, 이렇게 뭐 되게 화려한 곳도 있고 네. 또 아주 조그만 소극장이 아주 누추한 곳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분장실 같이
그냥 그린 룸으로 불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아직까지 초록색을 칠해놓은 데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지금 배우님과 말씀 나누는 곳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배우님의 연기를 보기 전에 관객 여러분은 착석할 때는 이 인형을 먼저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형을 집중해 보니까 어째 좀 배우님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생각들이 지나가는데요. 이 인형이 북유럽 인형극의 어떤 영상을 보면서 좀 착안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아, 그 과정을 좀 나눠주세요. 제 친구 중에요. 30년 넘게 인형을 만들고 거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같이 우연히 어느 영상을 보았는데 북유럽에 있는 어떤 집시들이 한 200년 전서부터 자기들 스스로 인형을 만들어서 네. 놀던 것이 이제 하나의 축제가 되고 지금은 아주 큰 축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그 영상도 보게 됐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친구야 내가 우리 아버지 인형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 아버지와 한 무대에 선다는 느낌으로 놀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고맙게도 인형을 또 만들어주었고 네. 아 물론 그분들처럼 어떤 인형극의 어떤 이런 기술은 없지만 그래도 아버님이라는 존재를 아 이렇게 무대 위에서 인형을 통해서 만들 수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탄생된 인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장인 친구분이 네. 디테일의 완성은 본인이 하시라 이렇게 권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어디서 들으셨지? 야,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디테일을 완성하는 게 뭐 어떤 마음이나 의도를 담으셨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요. 네.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들어주고 대신에 그 인형 위에 이제 접착제를 바르고 하얀색 붕대를 또 이제 바르고 그 위에 페인트를 하고 가발을 씌우고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는 거는 저한테 하라고 시켰어요. 네. 그래야 징그나 너의 어떤 말씀하신 그런 섬세함, 너의 어떤 굳이 얘기하면 어떤 너의 혼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아. 그걸 자꾸 만지고 놀아봐. 이제 박성일이라는 아주 멋진 친구죠. 네. 네, 너무 고마운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 말대로 이제 그 형태만 받아서 이제 집에서 이제 붕대도 감았다가 했다가 처음에 만든 인형도 좀 좋았는데 제가 친구한테 한 번만 더 할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만들어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의 어떤 아버님에 대한 마음, 아버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또 제가 기억하는 아버님을 이 인형한테 더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게 네. 그런 기회를 친구가 줬던 것 같아요. 네, 말씀 안 하셨으면 직접 만드셨다는 걸 모를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죠? 너무 머리 스타일도 세련되고요. 아, 예. 제가 좀 이렇게 미술 좀 합니다. 아우. 여기서 또 이런 배우님의 매력을 또 알아갔는데요. 처음에 배우님께서 등장하실 때 인형과 함께 터덜터덜 좀 지친 모양으로 입장한다고 저희는 리플렛을 통해 배웠는데요. 네. 관객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 첫 시작을요? 이게요. 네. 어떤 배우가, 물론 저죠, 제가 어떤 공연을 하나 마치고 네. 이제 분장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뒤쪽에서는 박수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마치 제가 그때 연극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러한 느낌으로 그대로 한번 재현해봤죠. 네. 그래서 돌아와서 그 무대에 따른 어떤 기쁨 끝남에 대한 어떤 안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인형은 물론 그 작품 안에서는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의 영감님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어떤 작품에서 저랑 같이 놀았던 영감님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분장대에 앉아서 제 이제 메이크업 분장을 지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로소 저희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추억과 기억들이 무대에서 이렇게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그린룸을 이렇게 예전 아까 초반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그 작년에 하셨던 모노드라마에서는 더 테일러 오브 그린룸 말고 어라고 붙이셨다가 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그린룸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이셨고 이번에는 이제 개인의 인생을 좀 담아 보시려고 했는데 우리 모두는 그 비단 뭐 배우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그린룸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이 연극이고 세상이 무대라고. 우리는 어느 순간 집에서 세상 밖으로 나갈 때 그 세상에 내 스스로 선택했거나 아니면 정해진 그 역할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진짜 배우보다 더 멋지게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죠. 네.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그렇다면은 한 번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린룸에 돌아왔을 때 이러한 역할의 부담이나 저런 역할의 부담이 아닌 나의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한번 좀 기억하고 놓친 것이 있다면 뭘까 하는 시간을 만약 갖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의 이야기를 써라. 나도 글이라는 걸 써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다. 하지만 너의 이야기니까 계속 독백을 너의 모노로그를 만든다면은 우리 친구가 있으니까 인형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배우들이 둘, 셋, 넷이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의 레퍼토리로 한 극장에서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님 개인에게는 네. 인간 김진근이라는 사람을 배우 김진근 안에 정말 연극으로서 이렇게 담은 거라고 저는 느끼는데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않은 걸 무대에서 겪었죠. 왜냐하면 저의 이야기여서 마치 다큐멘터리 같지만 결코 또 다큐는 아니거든요. 네. 예, 다큐지만 왜냐하면은 네. 이게 참 애매한데, 그러니까는 네. 저의 이야기, 사실적인 저의 이야기지만 이게 또 약간 드라마와 연극적인 요소. 그러니까 배우 김진근, 인간 김진근이 배우 김진근이 무대에 나가서 인간 김진근을 연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좀 다큐라는 생각에서 멀어지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늘 배워왔듯이, 아버님께도 그렇게 배웠듯이 인간 김진근이라는 사람을 배우 김진근이 한번 그냥 솔직하게 진짜 표현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더 겁도 없어지는 것 같고 네. 저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고 또 어떤 발전을 예,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번 인간 김진근의 삶을 이번 그린룸을 통해서 또 네. 각자의 삶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네. 실망하실 텐데 큰일 났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배우님 그리고 특별히 그린룸을 안톤 체홉 극장에서 하다 보니 세계 명작들과 또 안톤 체홉의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는 극장이잖아요. 체홉을 또 꾸준히 추구해 오셨어요. 체홉이라는 작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요. 저희 어머님께서 취업 작품을 하셨어요. 제 중학교 네. 때. 갈매기라는 작품. 기라성 같은 배우분들과. 네. 근데 그 좋은 세종문화회관에서 하셨는데 한 15분만에 저는 잤어요. 네. 이렇게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미회에 가서도 취업 선생님의 작품을 읽어보는데 이름을 읽다가 잠이 들 정도로 몰랐죠. 제가 이 위대함을. 근데 한국에 나갔을 때 이제 안톤 체홉 학회라고 있고 이 네. 극장이 이거를 이제 20년 넘게 이끌어 오신 전은 연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을 2015년도에 만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체홉 작품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됐죠. 이 체홉 선생님의 천재성과 그 위대함을.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전은 연출님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이 좋은 작품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운을 갖게 됐고요. 네. 체홉 선생님의 작품은 필요 없이 어떤 드라마를 주거나 그게 아니라 인생의 어떠한 인생의 한 토막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00년 전의 작품이지만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셰익스피어 그분의 작품보다 더 많이 영국으로 올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그런 현대 연기술, 그 메소드라는 뭐 어떤 그런 어떤 연기술에 굉장히 더 편하게 근접해 있다고 그럴까요? 네. 무서울 정도로 하면 할수록 진짜 무서울 정도로 이게 깊이도 있고 배우로서 진짜 많은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는 작품인 것 네. 같아요. 근데 더불어서 저도 이게 저는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와 인문학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건가? 취업 작품을 하면서 조금씩 변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와, 이게 좋은 작가분의 책에 힘이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예, 최우선님 작품. 저희도 오래오래 배우님의 연기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995년에 그때 연극 햄릿으로 처음 주연하실 때 그때 아버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기를 보셨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버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그린룸으로 다시 연기에 서시는데 소감 듣고 싶습니다. 그 햄릿이라는 작품도 실은 저희 어머님 덕분에 할 수 있었죠. 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경험도 없는 배우를 햄릿이라는 그 큰 역할을 어머님이 아는 지인분께서 제작을 하시면서 저와 또 신성일 선생님의 아들인 강석현 그 친구가 레어티스를 하면서 그때 처음 무대에 올렸습니다. 저의 첫 무대를 녹화한 테이프가 있는데 좀 버리기도 그렇고 근데 진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춰둘 정도로 부모 날씬 생각하기 싫은 그 첫공연인데 네. 그때 아버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저희 분장실에. 그리고는 진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천천히 분장실 한번 둘러보시고 나가셨어요. 네. 이제는 좀 알겠어요. 그 마음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네. 뭔가 준비라도 된 녀석이 앞에 앉아있어 얘기를 할 텐데 기가 차였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작품은 이제 아버님께서 보신 저의 마지막 작품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버님을 모시고 오는 것도 아버지 제가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걸어가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버님이랑 늘 걔도 함께 하는 느낌이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참 숫자 100이라는 게 네. 많은 감정을 올라오게 하고 또 그때 예전에 아버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마음도 다 헤아릴 수 있는 경험도 생기시고 네. 배우님께서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다르실 것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저도 참 가슴이 아려오는데요. 그 배우님께서 느끼시고 소화하시고 그걸 연기로 담아오셨던 모든 과정에서 배우님만의 카타르시스도 있으시길 또 바라고 예. 저희도 분명 그런 울림을 전달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고요. 그냥 팬으로서 또 시청자로서 보는 김진근 배우님은 과묵하면서 속이 엄청 깊은 어찌 보면 김진규 배우님과 아주 비슷한 분 같으세요. 예. 그래서 마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기 전에도 미뤄뒀던 말씀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솔직하게 몇 마디로 나눠주시면서 인사 나눠주시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네, 아마 그동안에 여러 감독님들 그러시고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워낙 그 신사 또 지적인 배우의 이미지가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저도 어떤 그런 이미지를 봐주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그 반대의 성향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요? 굉장히 허당기도 있고 또 애가 좀 문제가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는 글쎄요 좀 더 아직까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봐주신 이미지 너무 감사하지만 좀 더 다른 이미지, 이렇게 좀 실수도 많고 웃기기도 하고 문제투성인 사람, 뭐 그런 사람으로도 어떤 역할 안에서 여러분께 다하고 싶고. 또 우리한테는 다 양면 동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를 바라봐주셨던 그 앞면이 있다면은 이제 제가 아는 그 뒷면을 또 새롭게 또 보여드리고 싶은 또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는 저희에겐 굉장히 신사적이고 멋진 배우님으로만 보이는데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요. 무엇보다 네. 배우님께서. 그릴룸으로 무대 바깥에 나가기 직전에 네. 그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좋은 연기 많이 앞으로 보여주시길 저희가 계속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히려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오늘 함께 와주신 우리 여기 스태프분들, 감독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근사한 사람 진짜 근사한 김진근.
김진규 선생 탄신 100주년이라는 말씀을 듣고 대단히 그 깊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그 뭐 우리 김진균 군은 어머니하고도 또 생전에 자주 배웠던 분이고, 김진규 선생이야말로 대한민국 영화사의 전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유감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대를 이어서 우리 진근 군이 다시 또 연기로 아버지의 뒤를 그대로 밟게 됐다는 것이 뭐 DNA 영향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두 어른이 다 연기자 하셨으니까 잘할 일이라고 보고, 여러분들도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는 미국 가서 공부 진짜 잘하고 지금 변호사 일인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